오늘은 비옷을 접어볼게요.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합니다. 반을 접으시고요. 반대쪽도 돌려서 반을 접으시고 반 접은 한 칸을 한 면만 반을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양쪽 모서리를 삼각으로 접어줍니다. 삼각으로 접어주셔서 펼치셔서 안으로 접어서 펼쳐 접어주세요. 접기선대로 접어서 모서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요 중심을 향해서 요 뾰족한 거를 요 윗면하고 맞추어서 펼쳐 눌러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 장만 들어서 요 한 면이 요 위에 만나게끔 이렇게 두시고요. 펼쳐서 눌러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한 장을 들어서 다시 옆으로 펼쳐서 접어 눌러주세요. 요 위에 부분만 펼쳐서 이렇게 옆으로 날개를 빼주시고요. 요 중심을 향해서 어깨 꼭지점부터 요 중간을 반을 접어줍니다. 꼭지점하고 꼭지점 중간을 반을 접기선을 표시한 다음에 반을 접어주시고요. 펼치시고 반대쪽도 어깨 꼭지점하고 요 중앙 꼭지점하고 만나게끔 반을 접어서 중앙에 접기선을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펼치시면 중앙에 두 칸이 나와요. 요 두 칸을 뒤로 돌리세요. 뒤로 돌리시면 요 두 칸을 다시 반을 접어줍니다. 계단 접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요 접기선이 중심을 향해서 반만 접어줍니다. 요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보시면 제일 위에 부분만 카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계단 접기 한 선 들어간 만큼 위에를 삼각으로 해서 밑에를 뾰족하게 이렇게 양쪽을 접어주세요. 양쪽을 접어서 카라를 표시해주세요. 카라를 만들어주시고 소매 부분을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삼각으로 접어 올려서 펼쳐서 안으로 접기선대로 접어 넣어줍니다. 소매가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삼각으로 접어 올리신 다음에 다시 펼쳐서 속으로 넣어줍니다. 소매를 만들었고요. 뒤집으신 다음에 양쪽 어깨 날개를 접어줍니다. 0.5mm 정도 어깨선을 접어 내려주세요. 0.5mm 정도 어깨선을 내려주시고요. 요 어깨선 반을 중심으로 접어줍니다. 소매선만 빼고 밑에 요 종이를 어깨선 중심에서 접어주시고요. 소매는 빼고 밑에 종이만 어깨선에서부터 비스듬히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는 빼고 요 어깨 끝에서부터 비스듬히 안으로 접어 넣어준 모습입니다. 양쪽을 어깨 끝에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서 넣어줬고요. 밑에 여기 나온 뾰족한 부분을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리시고요. 펼치셔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접기선대로
안으로 넣어주세요. 접어서 접기선대로 펼쳐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옷 단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뒤집으시면 우비가 완성이 되었어요. 주머니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자르셔서 안에 거는 조금 더 작게 잘라서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주머니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주머니 모양은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사각으로 뾰족뾰족하게 자르셔도 되고 장식은 본인이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